최근에 인간 승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관심을 받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채널에 ESPN이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서 MC로 활약하는 빅토리아 엘렌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분은 완전하게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건강합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뒤에 식물인간에서부터 깨어나서도 아주 여러 가지 역경들을 하나씩 이겨내서 지금까지 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녀 자체가 사람들이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뭐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삶이 짤막하게 또 요약이 되어 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빅토르 알렌이 텔레비전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요 자신의 회복에 관한 가장 큰 근거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녀가 단지 자신의 몸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까요? 저는 엘렌의 고백 속에서요 그녀가 가진 믿음의 본질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 감사할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본 어떤 분은요 지나치게 과거에 고생스러웠던 그런 삶, 내가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공해서 제법 잘 살고 있는데도 과거에 너무 힘들고 그때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 사람도 많았고 모욕을 준 사람도 많아서 자기가 지금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모욕을 했던 사람에게 안 갚음을 하는 것으로 자기 재혼을 쓰고 싶다고 하는 분도 봤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과거에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빅토리아 알렌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이 절대로 잊기 어려운 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미래를 힘차게 살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란 존재가요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왜 내게,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을까 그런 생각 가장 많이 하죠.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쏟아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낙심과 좌절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낙심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비록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41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왜 이 땅끝에 처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의 가장자리에 밀려났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이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다.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 슬픔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복 중에 하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를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가능성.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권리들과 또 힘을, 능력을 부어주셨잖아요. 그것을 가능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펼쳐나갑니다. 사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게 되었을 때부터는요 인간이 스스로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을 많이 잃어버려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말 수호 많은 경우에 어려움 앞에서 굴복할 때도 있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가로막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복신앙으로 살아가거나 혹은 번역신앙,
번영을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가능성까지도 기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야 될 저 내세적인 천국의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죠. 오늘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역경과 난관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능성을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 앞에서요 도전보다는 호기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용기보다는 당당함보다는 낙심을 더 빠르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이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변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까요? 상황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지금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의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일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그만큼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이 상황 속에서 아이의 치유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기는 힘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요 어렸을 때 귀신 들렸는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아이가 얼마나 심하게 귀신 들렸는지 그냥 시간만 남으면 물로 뛰어들고 불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에게 가고 저 이사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도대체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문을 잠궈놓으면요 부시고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가지 소식을 듣고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병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심각하게 논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상황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너희 안에 이것을 극복할 믿음이 없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신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해요. 믿음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 그러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 이 믿음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쓰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앙적인 용어보다는 일반적인 용어에 가까워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성격적인 면에서는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도 있지만요, 부정적인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선택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믿음이 어떤 건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요,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아휴, 뭐 있으면 나아지겠지, 병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이 좀 호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 믿음은요, 엄격히 말해서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상황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소위 기대라고 불리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할 때가 많아요. 막연할 때가 많아요. 막연하게 잘 되겠지, 풀리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막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면 확실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상황이 나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배반하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변화됐을 때 뭐예요?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하지 않고 영원한 존재를 향해서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변하지 않는 존재에 세워진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너무나 부실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탕이 부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모여 하나로 모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제각기의 믿음이 어디로 모아질 때 그 믿음이 분명해질까?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지만 분명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문제, 굴기 원하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해결되는지를 분명히 보고 믿음의 중심을 잡으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가요,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적으로는 분명하죠. 그렇지만 육적으로 볼 때는 아이가 예수님 보자마자 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에게 데려갔는데 오히려 뭐예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막 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나아갔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어요.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막연한 기대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혹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고 하는 생각 혹시 없으세요? 막연한 기대감.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우리가 상처 입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주저앉을 일이 너무나 많고요. 상황이 조금만 어그러져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아, 잘 됐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가 보다 생각하다가 조금만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끝났나 보다. 절망하고요, 낙심하고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해서 바로 우리들 뜻처럼, 우리들 마음처럼 바뀌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대상에 분명한 믿음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 우리가 결국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욥기를 보면서요,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욥이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렇게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에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하나님과 그 본인과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아이의 아버지는요, 지금 절실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이가 더 문제가 생기는 걸 보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불확실한 말로 주님께 말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죠. 인생에 지쳐 어찌할 바 모르는 이 갈 길 잃은 아버지에게 확실한 음성을 주시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가 가져야 될 것은 나를 향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분명히 너의 모든 삶의 역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을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 이 아들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왔지만, 사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게 됐을 땐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의 문제를 지금 건들고 계십니다. 너는 이 상황의 문제 때문에 정작 네가 해결해야 될 그 믿음의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냐.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너는 그 이후에 있을 가능성을 너는 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제서야 아버지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문제는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구나 생각해서 어떡합니까? 그가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내 아들의 문제, 내 상황의 문제 때문에 정말 주저앉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였군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보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자식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금 형성해 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꾸짖어서 내어 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이가 귀신이 탁 나간 다음에 쓰러졌는데 마치 그 모습이 뭐예요?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요, 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죽었다 했다, 죽었다.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옆에서. 난리가. 애가 죽었다, 사람 잡았다,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모습들에 항의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침묵하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주님이 반드시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좋아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는 낙심하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손을 잡아주세요. 27절과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 손을 딱 만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뭐요?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었는데 뭐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 죽어도 뭡니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0%예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0%예요. 그러나 주님이 손을 만져주니까 뭡니까? 살아났어요. 100%로 그 가능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확률에 대한 믿음들이 많아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이건 한 반반의 확률이 있겠네. 아, 이건 가능성이 별로 없겠네. 스스로 확률을 정해놓고 나서 자기의 믿음의 정도를 그냥 정해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0%도 100%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아이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당황했어요. 고민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1차적인 의미는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수, 기도로 그것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어지는 2차적인 의미는 우리 인생이 정말 막혔을 때, 어떻게 할 바 모를 때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유일한 믿음의 길은 오직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기도 자체가요, 여러분, 우리의 그 소망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를 이루는 그러한 도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뭐예요? 우리의 기대 넘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넘어서. 그래서 본질적인 기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연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간적인 의미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좀 더 영적인 표현이에요. 너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연합될 수 있도록 문을 닫아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과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고통들과 내 마음의 것들 다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분명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성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연약함들 다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부터 기도할 때도 우리의 걱정스러운 마음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기도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건 기도해도 안 돼. 그럼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돼. 이건 기도해 볼만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확률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해요. 왜? 확률적인 믿음이란 것 자체가 상황에 벌써 내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 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응답이에요 라고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오늘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아이가 낳을 수 있을까 없을 거라고 하는 그 가능성만 두고 살았어요. 그것도 확률적인 믿음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세상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삶을 이끄실까를 내가 봐야겠다 생각하고 용기 있게 도전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믿음이 승리하고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황의 마음을 뺏기는 확률적인 믿음과 또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영적인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